여러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러분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1절로 6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선악과에 대해서 한 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다음 주까지 세 번에 걸쳐서 선악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선악과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이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뭔지, 이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진리들에 대한 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생각보다 우리가 기초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는 나오고 또 기독교라고 자기 종교란에 쓰기는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죄라고 하는 것이 뭔지, 구원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 것인지, 또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가 생각보다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한 세네 번에 걸쳐서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진리에 대한 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창조에 대한 걸 살펴봤고요. 두 번째 죄와 구원에 대한 건 연결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니까 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죄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단서가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이해하지 못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성경에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것이 죄라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왜 죄며, 또 거기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구원받는 게 도대체 뭐니며,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는 무엇 때문에 만들었으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아는 이제 중요한 그 지식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선악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게 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걸 살펴봤죠. 선악과는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악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닌가, 그거 먹을 거 모르고 만드셨는가. 그래서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결국 그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죄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 세 번째는 사람들한테 가장 실제적이고 프랙티컬한, 내가 안 따먹었는데요, 내가 먹은 게 아니고 아담이 따먹었는데 왜 아담이 따먹은 거 가지고 내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걸 살펴봤죠. 그래서 혹시 지난주에 못 들으셨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건 지난주에 했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 선악과의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특별히 첫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선악과는 계륵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계륵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이 그 삼국지에 나오는 말인데 이 닭의 그 내장 기관이죠. 한 부분인데 이게 먹기도 뭐하고 버리기도 뭐하고 뭐 그런 부위예요. 그래서 계륵 같다 그러죠. 계륵 같다. 근데 선악과는 계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뭐라고 오해하냐면, 아,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만 없었으면 기독교는 참 좋았을 텐데. 서로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너무나 좋고 훌륭한 교리들이 많은데 이해할 수 없는 이 선악과라고 하는 교리 때문에 아, 기독교는 원시 종교가 돼버렸어, 뭐 이런 이제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계륵 같은 존재가 아니라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복음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고 심장 중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인간관, 기독교 인간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이 기독교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왜 존귀한 존재인지, 사실은 이 인권에 대한 근거는요, 성경을 빼고 나면 존재하지 않아요. 인권이, 인권에 대한 것은 성경을 제외하고 나면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그, 인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견권이더라고요. 요즘 이 견권 때문에 신문에 계속 올라요. 견권. 그래서 견권 보장하자. 개를 그렇게 학대하면 되느냐. 근데 그러면서도 먹는 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못하니까 먹을 때 좀 예쁘게 죽여서 먹어라.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서도 뭔가 조금 이제 그 스스로 모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물에 대한 동물 인권이 아니죠. 그럼 뭐라 그래야지? 동물 견, 그러니까 개는 권권이고 소는 우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뭐 이런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안 먹기는 뭐하거든. 우리도 먹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먹으면서 어떻게 그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뭔가 모순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견권 얘기를 할 때도 먹는 건 먹더라도 곱게 죽이자. 아, 그러면 뭐 사람이나 개나 어차피 똑같은 존재라면 사람도 그러면 죽이면 곱게만 죽이면 인권이 보장된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생명이 곱게 죽든 아니면 뭐 비참하게 죽든 고통받다 죽든 하여간 사람의 목숨이 소중하다고 하는 인권에 대한 얘기는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동물들의 권리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물과 사람이 무엇이 다른지, 왜 사람이, 예, 그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는 사실은 성경을 떠나고 나면 없어요. 사실 성경을 떠나고 나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 얘기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 예. 근데 인권이 소중한 이유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 다른 개나 소는,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비슷할지 몰라요. 뭐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혈관이 있고 비슷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신 적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셨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셨어요. 예,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사람을 다르게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목숨을 소중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자는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사람의 목숨은 그만큼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이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악과에는 이런,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진리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선악과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이, 선악과를 통해서 저에게 주고 있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두 가지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오늘 그 중에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 성경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계시는 뭐냐면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었어요. 예, 원래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금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산과 하늘을 만드신 것도 인간들을 위해서 만드셨고요. 나무를 만드시고 꽃을 지으신 것도 인간들을 위해서 만드셨고요. 온갖 짐승들과 온갖 새와 물고기를 만드신 것도 인간들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 이야기를 보면 마치 이 아기 태어나기 전에 엄마들이 막 준비하면서 분주하잖아요. 그래서 막 침대도 준비하고, 애기 옷도 준비하고, 막 이런 젖병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거할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시기 전에 이거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막 산도 만들어 놓으시고 하늘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바다도 만드시고 꽃도 만드시고 그러면서 이제 막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꽃과 산과 이거 만들어 놓고서 너무 아름다워 이러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그것도 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조금 더 깊은 의미 뭐냐면 왜 이제 그거 있잖아요. 엄마가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막 예쁜 옷 사다 놓고 이런 침대 사다 놓고 보면서 스스로 감탄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우리 애가 태어나면 이거 얼마나 좋아할까. 이거 보면서 막 웃고 이럴 텐데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창조된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이 좋았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 애들이 살아갈 건데 여기서 내가 창조한 얘네들이 살아갈 텐데 얼마나 좋아할까. 와, 얘가 이 꽃을 보게 됐을 때 얘가 뭐라고 얘기할까. 막 분명히 감탄을 할 거야. 어떻게 이런 꽃이 있냐. 뭐 감탄을 할 거야. 또 와, 이 산을 볼 때 얼마나 얘가 막 놀랄까.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것이 없어요. 이 모든 창조 세계는 네가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도 누리고 이 맛있는 것도 누리고. 여러분 그래서 맛있는 거 먹는 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좀 이 도를 넘어가면 축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지만, 약간 이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자연과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껏 누리라고 주셨기 때문에 금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는 딱 한 가지를 아담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그런데 네가 정말 행복하게 마음껏 누리면서 다 살아.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 딱 한 가지. 내가 창조주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내 피조물이야.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표로 만들어 놓으신 게 뭐냐면, 징표로 만들어 놓으신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나무 열매를 볼 때마다 막 맛있게 먹고 즐기다가 딱 먹으려고 그러다가 아니지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러셨지. 누가 먹지 말라고 그러셨지? 아, 하나님 이거 만드신 분,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마인더로 주신 거예요. 리마인더로. 알람이었어요. 얘가 알람. 까먹을만 하면 맞아 창조주 하나님이 이거 만드셨지. 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지.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거의 뜻이지요.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자고, 누군가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자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 떠나서 막 네가 스스로 이렇게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안에서, 창조주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창조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자, 또는 창조주에게 의존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자야. 이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고 인정해야 돼. 이것이 선악과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의 첫 번째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서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인간 이외의 피조물들은 본능적으로 이 창조주를 인정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창조의 질서에 순종해요. 이 질서를 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냥 자연은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을 주셨는데,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의지로, 네가 선택해서 순종하도록 그 기회를 주셨어요. 존중을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있어요. 다 먹었는데 이건 먹지 마. 그 정하신 질서에 네가 의지적으로 순종해서 창조의 법칙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가 원래 지음받은 창조의 법칙대로 살면 몸도 아주 건강해지는 거 아세요? 먹는 것도 원래 하나님이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건 먹고, 막 이상하게 만든 거 먹지 않고, 또 살아가는 방식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요, 몸도 큰 유익을 얻어요. 건강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생식 먹으면 가장 건강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죠. 근데 이것이 다 이제 죄의 결과들인데,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창조의 질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한테 복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너는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악과는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깡패나 또는 골목대장인 것처럼 내가 대장이야 인정해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러는 게 아니고, 피조물이란 말은 단순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혼자 살게 내버려 두셨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정상적으로 살 수 없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God dependent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적인, God dependent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예화인데, 제가 어렸을 때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던 장난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니카였어요. 미니카. 미니카라고 아세요? 이렇게 조그맣게 모형으로 나오는 거지. 이게 요즘은 뭐, 이제 어디 가나 흔하지요. 그 어린이날 같은 때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보면 막 쫙 전시되어 있는 게 미니카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은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말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나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 이거 만들 만한 기술이 없었어요. 참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니카를 만들 기술이 없었어요. 이 철을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외국에 나갔다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그만 모형차를 하나 찾아주시면 그게 그렇게 귀했어요. 그렇게 귀해서 저도 그 미니카 모으는 재미에 이제 빠져 있었어요. 이제 아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미니카 하나 찾아주시면, 저희 이제 친척분들 중에 무역하시는 분이 있어서 외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올 때마다 조그만 미니카 하나 사다 주셨는데, 이게 너무너무 애가 내가 좋아했어요. 제가 좋아했는데, 그래서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이제 미국에 이제 다녀오시다가 아주 신기한 미니카를 사오셨어요. 이게 미니카인데 얘가 그 안에 모터가 들어있어서 실제로 달리는 미니카인 거야. 와, 그거는요, 그때 혁명이었어요. 혁명. 이렇게 조그만 고 안에다가 어떻게 이걸 달리도록 집어넣는지, 그냥 모양으로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그 안에다가요, 제가 그거를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서 다 이렇게 뜯어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뜯어보는 거 좋아했거든요. 다 분해봤어요. 저희 집에서 제가 안 뜯어본 물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테레비부터 시계까지 다 뜯어봤는데, 이것도 뜯어봤어요. 뜯어봤더니, 야, 정말 신기해요. 그 안에 모터가 딱 요만해요. 딱 손톱만한 모터가 그 안에 들어있고요. 그 안에 뭐 바퀴랑 톱니바퀴랑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당시 기술로는 구현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배터리야, 배터리. 오늘날도 배터리가 문제잖아요. 그 요즘 여러분 가장 핫한 이슈가 배터리인 거 아세요? 이 전자공학 하시는 분들이 그참 많이 하는 게 어떻게 하면 배터리 줄일까, 이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당시 기술로는 요만한 모터를 돌리는 요만한 그 미니카 안에 건전지를 집어넣는다고 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 그 레일을 줬어요. 레일. 그러니까 얘 미니카를 올려놓고 달리게 할 수 있는 기찻길 레일 같은 거, 장난감 레일. 그 레일로 이렇게 길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크게 만들면 그 레일에 이렇게 전선이 박혀 있어서 미니카를 고 위에 딱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고기로 통해서 전원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레일은 전기꼽대에다 꽂고. 그럼 얘가 이제 전기를 그 레일을 통해서 공급하면서 이게 스위치를 탁 당기면 걔가 휙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20년쯤 지나고 나서 미국에 유학생으로 갔을 때 그 똑같은 장난감을 그때도 파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하나 샀어요. 근데 이제 집사람한테는 우리 승범이 준다 그러고 샀지. 근데 승범이가 그때 저기 돌 조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놀려고 산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거를. 자, 어쨌거나.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이사를 하면서 이 레일을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이 미니카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이제 쓸모가 없죠. 그래서 이제 장식장에다 이렇게 장식을 해놨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 친구들이 놀라왔어요. 놀라왔다가 그 미니카를 본 거예요. 그러고 막 이렇게 둘러보더니, 감수 왜 밖에가 진짜 구르네? 그러더니, 이상하네? 그러더니 얘는 막 들여보는 거예요. 저하고 비슷한 녀석이었어요. 막 이렇게 뜯어보더니, 이거 뭐야? 얘는 모터가 있잖아? 그러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달릴 수 있어? 달릴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달릴 수 있다고. 그랬더니 정말 달릴 수 있냐고. 정말 달릴 수 있다고. 그럼 한번 달려보게 하라고. 그랬더니 걔가 원래 달릴 수는 있는데 얘가 원래 레일 위에서 달리도록 디자인됐거든. 근데 레일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 놈이 이제 죽었어. 자, 여러분, 이게 레일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자동차는요, 모양은 그대로 있어요. 그 안에 모든 기능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레일이 있어야 돼. 그래서 레일 의존적인 존재예요. 이 자동차는 스스로 달리는 차가 아니야. 그 안에 모든 기능이 다 있어도 스스로 달릴 수 없고요. 반드시 레일 디펜던트한 존재예요. 그래서 얘는 레일이 없으면 못 달리는 거. 레일이 없으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는 그 위에 모양도 남아있고 톱니도 있고 그대로 다 있지만, 레일을 잃어버리는 순간 선반 위에서 장식용으로 생명을 상실하고, 장식용으로 그런 운명이 돼버린 거죠. 레일을 질주하도록 지음받은 이 자동차가 레일을 떠나버리는 순간 생명을 잃어버리고 장식장 위에서 죽은 목숨으로 전시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다, God dependent한 존재다라고 하는 건 이런 뜻이에요. 너는 피조물이니까 내 말 들어, 이런 공갈 협박이 아니고, 사람은 그냥 심플리 하나님 위에서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으면 그 안에 진짜 생명을 누릴 수 없도록, 원래 하나님이 지음받은 방식대로 살 수 없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 미니카는 여러분, 레이를 떠나도 그렇다고 차자체가 없어지거나 그렇진 않지만 원래 지음받은 대로 기능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지음받기를 얘는 가만히 정지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거든. 원래 얘는 막 달리도록 지음받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레이를 떠나는 순간 원래 지음받은 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됐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 뭐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그러더니 뭐 안 죽는데요 뭐. 예. 아니 하나님 믿기 전에도 예? 팔팔하게 살아 있었고 먹고 뛰고 다 했는데요 뭐. 예 뭐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야기는 왜 나오냐면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레일 위해서 어떻게 달리는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원래 어떻게 지음 받았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도록 지음 받은 존재인지를 한 번만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떠나 사는 삶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비극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짓지 않으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 매일마다 이해할 수 없는 전쟁과 살인의 소식과 간음의 소식과 말도 안 되는 소식들이 이렇게 지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망의 방식이에요. 죽음의 방식이에요. 왜? 레이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지음받은 방식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걸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레이를 떠나서 마음대로 살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죽인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심플리 죽었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내 안에서 살도록 원래 지음을 받았어. 그렇게 살아야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방식대로 누리면서 살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떠나게 되면 더 이상 자동차는 달릴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동차는 달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책상 위에서 장식용으로 머물고 있을지는 몰라도 더 이상 달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은 방식은요, 예,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예, 예, 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원래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 이상의 삶이 있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이 있어요. 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어요. 이 데스티니 여러분 찾고 이루시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레일 위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 레일을 떠나서는 못 달려요 얘는. 예, 무슨 짓을 해도 못 달려요. 왜? 배터리가 없거든. 내장된 배터리가 없어요. 레일 위로 올라와야만 거기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공급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는 산소, 이거 누가 만드셨겠어요? 또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있는 물, 이거 누가 만들었겠어요? 또 먹는 양식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저희가 호흡하는 산소가요 아주 그 절묘한 혼합 비율을 갖고 있는 거 아세요? 뭐 질소와 산소와 뭐 이제 기타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호합돼 있는데 이 비율이요 정확히 이렇게 맞지 않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사람이 못 산다고요. 근데 이 정확한 비율을 누가 만드셨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이 모르겠다, 에이,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에이, 그리고 공급 끝, 그리고 전기 끊어버리시면 공급 끝, 그리고 산소 공급 끊어버리시면 아무도 못 살아요. 공급 끝. 에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지해 주시고 있는 이 산소의 비율을 아예 그냥 맘대로 해 맘대로 이러고 내버려 두시면 아무도 못 산다는 거예요. 먹는 물도 마찬가지고 공기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을 했어도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기로 선택하신 적이 없으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을 한 거지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기로 선택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벌로 우리를 죽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선악과 따먹은 벌로 죽이실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와서 죽으셨겠어요? 우리를 죽이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심플리 그렇게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음받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도록 지음을 받았어. 떠나면 안 돼. 너희는 내일 위해서만 있어야 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이란 말은 사실 기분 나쁜 말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라는 뜻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 때 가장 완전한 원래 지음받은 죄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에이 설마 이 녀석이
따먹진 않을 거야. 에이, 설마 이 녀석이 이걸 따먹으러. 아니, 아니, 아니. 절대 안 따먹을 거야. 그래도 혹시 이 녀석이 따먹으면 어떡하지? 에이, 아니, 그래도 몰라. 이런 생각 여러분 정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에요. 선악과를 만드실 때 요거 따먹어라. 그 다음에는 계획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먹지 않기를 바라셨고요.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벌 주시려고 만든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의 표현이시죠.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나를 떠나선 살아갈 수 없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 이 공급을 떠나선 넌 살 수 없어. 내가 영적인, 감정적인, 감정적이란 말은 좀 그런데 영적인 또는 내면의 육체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이 공급을 떠나서는 인간은 절대로 완전하게 살 수가 없어. 절대 떠나면 안 돼. 그래서 선악과를 그 징표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선악과는요 사실은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심볼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의 축복 안에 거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선악과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펠로우십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과 짐승, 그러니까 영적인 게 뭐고 영적인지 아닌 영적이 아닌 게 뭔지를 보시려면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잘 관찰하시면 그 차이점만큼이 영적인 거예요.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짐승들은 종교를 가진 짐승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원숭이가 여러분 종교 가진 거 보셨어요? 제가 진화론 설명하면서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원숭이가 아니 정말 진화된 게 맞다면 원숭이가 고등 종교는 아니라도 자기 수준에 맞는 종교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한테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고등 동물이기 때문에 고등 종교가 있는 거라면 고등이 아니면 저등 종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숭이가 나무를 보고 절한다든지 바위한테 뭐 이렇게 한번 빈다든지 뭐 이런 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어떤 동물도 종교를 갖고 있는 동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도 절하는 동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만 있지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인식해서 절하거나 이런 동물이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인간만 신의 존재에 대한 컨셉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한 존재,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펑션을 집어넣으신 것이 인간의 존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견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개를 제가 참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서 나이가 굉장히 들 때까지 개고기는 절대로 안 먹었어요. 개고기를 이렇게 즐겨하지도 않아요. 그냥 맛있으니까 먹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견권을 보호하자는 데 대해서는 뭐 100%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소중히 여겨야지. 이렇게 막 고통 주고 이러면 안 되죠.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견권과 인권을 같이 놓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저와 여러분은 짐승과는 다른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런 인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동물과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사람에게만 주셨지 짐승에게는 안 주셨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뭐 개나 돼지가 그 선악과에서 떨어진 나무 열매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당연히 먹었죠. 그럼 선악과 열매는 썩었을까 안 썩었을까? 당연히 썩죠. 시간이 지나면. 안 썩었다면 지금까지 있어야지. 미생물은 먹는다는 거죠. 그럼 걔네도 선악을 알게 돼가지고서 뭐 죽고 저주를 받았을까? 천만에 안 그랬어요. 걔네는 그거 아무리 먹고 다녀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걔네한테 주신 명령이 아니거든. 사람한테 주신 명령이지. 사람만 이 명령을 받았어요. 짐승들은 이 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 금하신 것이 없어요. 너는 그냥 내가 창조한 대로 살아라. 끝이었어요. 너는 내가 창조한 대로 살아라. 그래서 짐승들은 여러분 본능적으로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살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캐나다에 갔다가 그 아주 재밌는 곳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 강인데요. 그 강의 이름이 헬즈 게이트예요. 헬즈 게이트, 지옥의 문. 이름이 왜 지옥의 문입니까? 그랬더니
거기가 그 강 중에서는 바닥이 전 세계에서 가장 깊대요. 강 중에서는 가장 이 바닥이 깊고 물살이 굉장히 센데 연어들이 거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데 연어들이 이제 알을 날려고 연어들이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헬즈게이시라고 하는 데를 통과하다가 거의 80-90%가 죽는데요. 못 통과하고 그리고 한 10% 미만만 간신히 통과해가지고서 올라가서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연어들을 생각하면 진짜 바보야. 아니 왜 그날 일을 치면서 거기까지 가서 알을 낳아 다 죽어. 에? 밑에다 놔도 되잖아요. 아니면은 그 강만 강인가? 아, 살짝 돌아서 옆에 강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근데 안 그래요 얘네는. 에, 알을 낳을 때가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고 그것이 아무리 힘들든 어쨌든지 간에 그걸로 돌아가서 알을 낳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얘는. 그러니까 얘네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곰은 겨울이 되면 자야 돼. 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철새들은 때가 되면 날아가야 돼. 그리고 정확한 자리로 가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새야 여기도 요즘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 너희 버틸만 해. 아무리 가르쳐줘도 얘네는 안 돼요. 안 돼. 예. 왜? 선택할 수가 없어요. 뭐 강제로 못 가게 하면 모를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예. 얘네한테는 자유의지를 주신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예. 그래서 짐승은 여러분 본능적으로 창조의 질서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다른 요구를 하셨는데 뭐 짐승과 마찬가지로 너도 창조의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피조물이니까. 그래야 네가 원래 창조된 대로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너한테는 다른 기능을 내가 주는데 그 기능은 뭐냐면 네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선택해서 따라와라. 존중하시는 거예요. 예. 아이를 키울 때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희가 어린아이라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부모가 강제로라도 이 아이를 이제 컨트롤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좀 커서 인격을 존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잔말 말고 따라와 이러지 않잖아요. 인격을 존중하고 정말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할 때는 이제 선택의 기회를 주지요.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왔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늘을 이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네가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드셨지 뭐 연어처럼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창조의 질서에 순종해야 하는 비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 것은 인격적인 반응,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 것이지 비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뭐를 위해서요? 기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옛날 부모님들이 이제 그 얘기 많이 하셨는데 자식 키우면서 제일 기쁜 때가 언제인 줄 아냐? 요즘은 그 얘기들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엔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자식 키우면서 제일 기쁘고 보람을 느낄 때는 애가 커가지고서 직장에 취직해서 첫 월급 타가지고서 내복 사올 때. 아, 옛날에 그 촌스러운 내복 있잖아요. 빨간색 내복 이거. 근데 요즘은 그거 안 입죠. 요즘은 뭐 난방이 잘 되고 또 온난화가 돼서 내복 잘 안 팔리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거 하나 사다 드리는 걸 그렇게 부모님들이 좋아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뭐 그렇지 않죠. 요즘은 이제 내복이 아니라 뭐 이제 첫 월급 타면 뭐 사가지고 가요 보통? 뭐 핸드폰도 사가고 그러죠. 예. 그러면 핸드폰이라고 합시다. 그럼 요즘 말로. 예. 근데 제가 이 설교 옛날에 처음 준비할 때는 내복이라 그래도 알아들었어. 근데 요즘 못 알아듣더라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내복을 안 사가세요. 예. 예, 그래 뭐 핸드폰 사가고 뭐 이러는 거죠. 근데 그때가 그렇게 좋으시대요. 그렇게 좋으시대요. 저는 아직 저희가 취직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조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저희 큰애가 이제 조금 컸을 때, 미국 있을 때요. 제가 한 4살, 5살쯤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생각할 줄 알게 되고 돈이 뭔지도 알게 되고 이제 그랬을 때요. 그랬을 때인데 그 제 생일 며칠 전이었는데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찾아서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돈 줘. 얘가 돈 달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돈 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왜? 그 돈은 네가 뭐에다 쓰게? 그랬더니 비밀이야. 근데 이게 직감이 오는 게 있었어요. 얘가 이거 말고는 돈 달라고 그럴 일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모르는 척하고 그래? 이제 얼마 필요해? 그랬더니 뭐 5불 뭐 이래가지고 이제 약간 뭐 이렇게 그래 너 써라 그러고 줬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며칠 있다가 그걸 이제 선물을 사가지고 온 거지. 제 생일이라고. 그래서 뭐 선물을 사왔는데 뭘 사왔는지 기억도 안 나. 근데 뭐 이렇게 사왔는데 뭘 사왔는지 기억이 안 나. 내가 쓸만한 건 아니었어요. 뭐. 그 돈 가지고 사와봐야 뭐가 얼마나 쓰는 게 뭐 난 전혀 필요 없는 건데 또 볼펜인가 뭔가 뭐 이런 거 사왔어. 근데 사왔는데 그걸 보는 순간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아, 이 녀석이 이런 걸 다 챙기네. 그래서 막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근데 사실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 내 돈 주고 산 거잖아 일단. 지가 돈 벌어서 산 것도 아니고 내 돈 주고 산 거고 내가 내 돈 주고 샀으면 이거 절대 안 샀어요. 이런 거 안 사고 좀 쓸만한 거 샀지. 이거 절대 안 샀거든. 그러니까 사실 마음에 들지도 않는 거를 내 돈을 주고 쓸모없는 걸 샀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구매하는 것을 그렇게 구매하셨다면 며칠 두고 후회하실 거예요. 아, 그때 이거 사는 거 아닌데 이제 물러주지도 않는데 잘못 샀으면 그러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분명히 똑같은 상황이거든. 마음에 들지도 않는 걸 내 돈 주고 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이렇게 탁 책상에다 놔두고 막 모시고 이러고 있는 거야. 왜? 물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의 마음이, 이 마음 때문에 기쁜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하셨던 기쁨이 바로 이런 종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기쁨.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런데 이 아이가 언제, 어느 날, 오 글쎄, 아빠한테 돈을 달라 그랬더니, 아이 눈치가 있으면 엄마한테 달라 그래야지, 그걸 아빠한테 달라 그래. 아빠한테 달라 그러더니 뭔가 사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 자발적인 반응, 이 선택, 이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왜 기쁜 줄 아세요?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는 사랑받을 때 인생의 의미를 느끼고 사랑받을 때 기쁘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DNA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전 세계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랑받을 때 아 행복하다. 아 내가 이 맛에 살지. 원래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지으셨고 또 반대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시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부모가 자식을 불러다 놓고 얘야 네가 첫 월급 탔잖아 저번 달에 근데 아무것도 없냐 너는? 아 요즘 갤럭시 노트 좋다는데 나 사와 그래가지고 얘가 투덜투덜 하면서 아이씨 뭐 엄마면 다야 뭐 이래가지고 가가지고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한 뭐 요즘 얼마나 하나 갤럭시 노트가 80만 원 해요 100만 원이요? 오 비싸네 어쨌거나 100만 원을 주고 핸드폰 하나 샀어.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이거 줬어. 그랬더니 엄마가 오 너무 막 기뻐가지고 끌어안고 자고 여러분 이런 거 상상하면은 말이 안 되죠. 상상이 안 가죠. 아니 그것은 강요에 의해서 사온 핸드폰이라면 그건 그냥 핸드폰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이렇게 해서 핸드폰을 얻은 거라면 이 부모는 엄청 손해 본 거예요. 손익계산서를 한번 따져보세요. 이 아이 하나 키우려면은 얼마가 들었을까? 요즘 통계는 모르겠어요. 근데 몇 년 전 통계까지는 아이를 키워서 대학 들여보낼 때까지가 2억 든다 그러더라고, 2억. 평균. 요즘 등록금이 비싸져가지고 하면 더 들 거예요. 애들 졸업시키려면 3, 4억 들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를 키워서 핸드폰 받는 게 목적이었다면, 2억 원을 주고 100만 원짜리 핸드폰 산 거잖아. 이거는 뭐 손해가 아니고 사기당한 거죠. 수억짜리 핸드폰을 산 거죠. 자, 그러나 부모의 감격은 핸드폰에 있는 게 아니죠. 그 선물 속에 담긴 자식의 마음 때문에 이 수억 원을 주면서 부모님들이 오늘날도 이 핸드폰을 기대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있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 이 수억 원씩 주면서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목숨까지 줘도 아깝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요에 의한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연어 같은 존재가 아니라 곰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배신할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증오할 수도 있고 이 선택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배신하라고? 아니요. 사랑하라고. 우리 하나님 많은 것 기대하신 거 아니었어요. 우리의 반응,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거라도 하나님한테 드렸을 때 이걸 크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 예배 여러분 가장 본질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그까지 하나님이 뭐 그냥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거 받고 싶어서 이. 아, 예, 그러면 부모는 할 일이 없어서 애들 키우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 하나님은 사랑에 반응하는 분이시고, 이 사랑의 기쁨을 위해서 저희를 만드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근데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실 때 결단하신 게 하나 있었어요. 그 결단은 뭐였냐면 이 내가 창조한 이 사람들을 목숨같이 사랑하겠다고 하는 결단이었어요. 목숨처럼 사랑하겠다고 하는. 이 선악과를 아담이 처음으로 따먹은 날 우리 하나님이 아마 이 심장이 덜컹 하셨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저게 왜 없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두 개가 모자르잖아. 완전 잘못했을 거야. 그래도 모자라. 전 세계 모든 새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네가 먹었냐? 네가 먹었냐? 개와 돼지들을 다 불렀어요. 너냐, 너냐, 너냐? 아무도 안 먹었대. 설마? 덜컹. 덜컹.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결정하십니다. 내가 얘들을 다시 돌려놔야 되겠다. 내가 얘들을 다시 돌려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실 것을 결정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선악과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실패했을 때, 뭐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따먹었을 때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아시고 이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는 그래서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깊이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지만 그 자유 때문에 이 아이가 사고치고 실패했을 때 뒷감당까지 하시겠다고 결단을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성숙한 사랑이에요. 진짜 성숙한 사랑은 막 사람을 컨트롤해가지고 사고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유를 주고 존중해 주지만 만약 실패했을 때 그 감당까지도 같이 해주겠다고 하는 결단이 사랑이잖아요. 성숙한 사랑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깊이로 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선악과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깊이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숨을 주시기까지 이미 하나님 결정하셨어요. 이미 선악과를 만드실 때 제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생명을 줘서라도 얘를 다시 구원하겠다. 그 결단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험을 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만드시는 모험.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저희의 마음이에요. 작은 내복 한 벌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시는 부모님처럼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 때문에 너무 즐거워하시는 그 부모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깨달으셨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그냥 이렇게 나와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요, 우리 마음. 응? 우리 마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것이 너무 좋고요. 저에게 해주신 일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이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데 이것을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뭐 예배는 종교 형식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 앞에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내복 한 벌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11조 들고 나오는 게 그 사랑의 징표잖아요. 이거 뭐 10분의 1은 그냥 먹고 떨어집시오. 이거 아니잖아요. 나에게 이런 거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이라도 받으십시오. 근데 놀라운 거 하나님께서 그럼 이 헌금 받으셔가지고서 어디다 쓰시는 줄 아세요? 주의 일하는 데 쓰시고 가난한 자들, 복음이 없는 자들의 하나님 일을 알리는 데 또 쓰세요. 자, 이 일 여러분 하십시오. 예배하시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저 닮은 짓 할 때 참 이쁘거든요. 잘못하는 거 말고 저 닮은 짓 할 때 참 이쁘거든요. 우리 하나님 닮은 일 하세요. 근데 그 일은 사랑하되 하나님과 같은 깊이로 사랑하는 겁니다. 존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다 그랬어요. 존중하시고 그러나 그 사랑의 대상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함께 희생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물에 행치 않는 겁니다. 자유를 주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자유 때문에 실패했을 때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을 좀 표현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표현하시고 이웃에게도 표현하세요. 뭐 내복은 요즘 유행, 내복 한여름에 뭐 내복 입을 일 없으니까 그러면 양말이라도 하나씩 사셔서요. 손수건이라도 만 원짜리 사셔서 수억 원짜리로 주고 받으세요. 수억 원짜리. 받는 사람이 억대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억대 선물을 턱턱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 만 원 딱 써가지고서 2억 원짜리 선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여러분, 사랑은 표현할 때 그 기쁨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게 개와 고양이하고 다르게 우리를 만드신 이유예요. 뭐하라고? 사랑하라고. 뭐하라고? 사랑하라고. 개와 고양이와 곰, 연어 뭐 이런 거하고 다르게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이유가 그거예요. 아, 그랬으면 좀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본능대로 개와 고양이처럼 아등바등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으면. 그리고 이 일을 하려면 원래 창조하신 대로 레일 위로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랬을 때 거기서 우리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과 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한 1, 2분 정도만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좀 감사하는 반응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듣기 좋아하세요. 정말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만 갖고 있는 특권, 다른 어떤 피조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권,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하나님 더 충만하게 쓸 수 있도록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계획대로 그 펑션대로 제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1, 2분 정도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